우리가 참 무더운 폭염을 참 믿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2016년도에는 정말 몇백 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연습했고 날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 준비해서 이번에 디아스포라 대회에 참 풍성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대회를 주관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제가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오늘 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은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졌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온 땅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았잖아요.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을 어린 소년이 칼과 창을 손에 쥐지 않고 예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서 예, 적중시켜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고 오늘 또한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조그만 성전 안에 이 전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디아스포라 대회를 성황리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셨고 섬세하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살아계신가 우리 동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이런 대단하신 우리 주님인데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조롱한 적도 있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아주 대놓고 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뒤통수 대놓고 욕한 사람 용서하기 어렵죠?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 교구장 하시라고 하면은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하시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본인이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나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허물 많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합창을 했습니다. 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국 동포가 빨간 중국 한족 옷을 입고 전통 옷을 입고 300명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동포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어원춘 같은 그런 이제 참 아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CTS 방송에서 생중계될 때 예, 우리가 300명이 한족 옷을 입고 찬양을 중국어로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신 저분들에게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분들이 돌아가서 중국에 살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합창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전부 다 하는 얘기에 망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합창 소리 이제 이렇게 핸드폰 앱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처음부터 쫙 소리가 나가지가 않고 처음에는 밋밋하게 나가다가 한 박자 지나면 막 커져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죠. 잘하는 몇 사람이 처음에 딱 시작하면 옆에서 그 소리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있다가 커지고 조금 있다가 커지고 테레비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을 화면을 하면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있다가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합창을 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성악을 전공한 분들도 아니고 1년 12달 노래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는 근로자인데 우리가 짬짬이 그 시간 내서 합창을 연습했잖아요. 석 달이나. 그래도 그 정도로 했다고요. 그 연습과 헌신을 보는 거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장 하세요. 한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자 3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4절에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살기 편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관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똑똑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살고 있습니까? 지구죠? 지구가 편편합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죠?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돕니까?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면이 이면이다 하면은 이면이 여기가 태양이다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반대로 되면 태양에서 멀어지면 그때는 뭐가 되죠? 밤이 돼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왜 낮과 밤을 만드십니까?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깜깜할 때 푹 자라고, 그죠? 이렇게 환한 빛을 주실 때는 마음껏 활동하고, 또 우리 인간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때는 푹 자라고 깜깜하게 이렇게 낮과 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작하실 때 우리에게 맞춰서 제작을 하신 거예요. 맞춤 제작을 하신 것입니다. 네. 또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뺑 돌아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루를 한 바퀴를 돌기는 하지만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뭘 돌아요? 태양을 돕니다. 그냥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전체 태양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건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는 공전이라고 그러죠. 자전과 공전을 한꺼번에 하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런데 이 도는 속도가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1600km 같으면은 버스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린다고 하면은 그것의 16배를, 고속버스가 쌩 하고 가는 그 속도의 몇 배로? 16배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도는 게 느껴집니까? 미동도 느껴지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는데 우리는 도는 거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런데 자, 돌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할 때는 이게 17,000km로 시속 17,000km 같으면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에 170배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것도 너무 빠른데 또 이렇게 도는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어떨까요? 대단하겠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어도 버스 안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있으면 고속버스가 달릴 때 그 달리는 진동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그것의 수십 배, 수백 배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진동이 지금 느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늘 쳐다보고 욕도 했잖아요. 어디 있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죄인인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선교대회 때 63 빌딩을 지으신 최순영 회장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22개의 회사를 가진 재벌 회장이었죠. 우리가 중국에서는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세상에서 좀 이런 자들이 교회를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가 중국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정신 좀 차리라. 네가 한국 가서 돈 벌어야지 어디를 그렇게 쓸데없이 다니고 오느냐? 이 얘기를 하도 듣다 오니까 중국 갔다 오는 분들이 한국에만 오면 또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명에 얼마나 참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열심히 열심히 말씀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해서 곱게 곱게 제자로 키우는 또 만기 돼요 비자가. 중국 갑니다. 중국 가면은 또 옆에 사람들이 너 미쳤냐 어쨌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예 중국에는 예수 믿는 게 일반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비천한 자들만 교회 다닌다.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중국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돈 더 잘 보고 더 잘 사는 거 보니까 딱 마음을 바꿔서 오죠. 내가 이제 중국에 한국에 가서는 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숨어서 교회도 나가지 말자.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는 또 세신자 만나 영접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보내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은 그렇게 숨어 지내시던 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 오실 때 미안하게 머리 숙이면서 목사님 저 가도 돼요. 언제든지 오세요. 부르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참 복음에 대한 인식 없이 교회에 대한 인식 없이 살던 지역에서 우리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재벌 회장이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나와서 간증도 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산 빌딩도 짓게 해주셨다고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죠. 1980년도예요. 그때는 육산 빌딩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높은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상해에는 101층이 있습니다. 두 개가. 또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163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세계에는 지금 육산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100개가 넘어 있어요. 육산 빌딩이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은. 지구 땅덩어리 안에. 빌딩이, 무지무지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지구 안에는 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그 온갖 것이, 그리고 75억의 인구가 있고요. 이 동그란 지구가요. 그 많은 것을 지구 안에 다 담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고 있어요. 쏟아지지 않고 빌딩이 흘러내리지 않고 예 무너지지 않고 그 이 동그란 데서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데 밑에서 달리는 자동차도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도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 동그란 데서 차도 다니고 기차도 다니고 온갖 게 다 다니고 있어요. 배도 다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편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비할 바도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을 씌웠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시편 8편 6절로 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주셨어요. 또 누구의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맹수들까지도 우리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힘으로 안 되니까 무기를 발달시키게 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은 뭐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우리에 갇혀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새를 먹을 수 있고 육축들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게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우리의 손에 위탁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기자는 그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고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하시고 예 만인 앞에 칭송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지요? 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큰 소리 치면서 오늘도 저 가리봉 시장에서 모여서 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큰 소리 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예, 비난하고 비방하고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비천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시면 높이시고 만인 앞에 주라 칭송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지옥불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온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이라서 약육 강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예.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평화와 화해와 자유가 공존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 고속버스가 달리는 속도의 몇백 배로 지금 막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있겠죠. 만약에 이 지구를 정지시키면 동작 그만 하고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동그란 지구가 막 돌다가 탁 정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버스가 달릴 때요 막 달리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은 맨 뒤에 앉아있는 승객이 어째요? 앞으로 오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딴 사람들은 막 급증하면 딱 잡는데 그 중에 한 아줌마가 막 그냥 편안하게 딱 탁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맨 뒤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운전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혼자만 쭉 가서.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아저씨 나 불렀어요? 미안하니까.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버스 안에 타고 움직이진 않지만 버스가 움직이니까 이 몸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딱 멈추면은 이 몸이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는데 1600시속 1600km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우리는 움직이진 않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움직임이 정지를 하면은 우리 여기 타고 있는 모든 75억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불렀어요 하고 그냥 천국으로 싹 가야 되겠죠. 날아갈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자, 이게 뭐 육지엔 난리가 나죠. 바다에는 쓰나미 온 물이 소용돌이 칠 것이고 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산도 같이 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없어질 거니까 이 태양을 향한 지구의 한쪽 면은 불탈 거예요. 반대편은 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생명이 더 이상 종말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붙들고 돌아가게 할까요? 이 땅에 우리를 더 존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큰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여러분들 똑바로 알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들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편찮은 데 있습니까? 어려운 데 있습니까? 불편한 데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지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예 노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